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민생 현장에 불이 났다. 불부터 끄자. 손실보상 100조 원 지원안. 이건 제1야당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건데 이걸 여당인 민주당이 환영하면서 100조 원을 추경 예산에 넣어서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를 위해서 여야 합상 빨리 하자 이렇게 촉구 나섰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과 관련 내용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현안 질문 좀 드리기 전에요. 이것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일명 그 깨시연이라는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을 고발했다던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그 지난번 제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조카 살인 사건 변호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한 단체가 그 저를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예. 그때 국선 변호사 관련 그 인터뷰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그 내용은 제가 그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첫 공판 전에 국선 변호인 인선이 취소돼서 이 후보가 변론을 맡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것이 이제 2006년 조카 그 살인사건 때라고 그렇게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이제 다시 최근에 살펴보니까 그 사건이 아니고 거의 비슷했던 2007년의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이더라고요. 예. 사건이 워낙 비슷해서 기사를 잘못 읽고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단체가 고발을 한 그 이유는 이제 팩트가 틀린 부분은 맞나요? 그러면요, 의원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 시청자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잘못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체가 그 친문 성향 단체들하고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또 관련 팩트들에 이렇게 민감해야 하는가.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이제 뭐 경선 후유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선 후유증하고 이 단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은요 이 단체가 친문 성향 단체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후유증이다.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징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지난 우리 경선이 워낙 치열하게 진행이 돼서 아직 일부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은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손실 보상 추경 100조 원. 네네. 어제 우 의원님도 속해 계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 열어서 자 환영한다. 네네. 당장 네네. 추경 협상하자 이렇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 상황이 그 어제부터 다시 방역 패스가 시행하는 등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엄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겨우 숨통이 트는가 했더니 다시 한숨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2년간의 피해에 대해서도 아주 그 자영업자들이 다 감내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이런 그 자영업 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유지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 이제 지난 국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새로운 위기에 대비한 예산이 없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께서 손실보상 100조를 이야기를 해서 이거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주장해서는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마침 야당의 대표격인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논의를 시작하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군요. 자, 12월 임시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뭐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손실보상에 대해서 더 넓게 더 두텁게 하자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애초에 이 아이디어를 꺼내들었던 국민의힘 쪽의 김종인 위원장은 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차기 정부 몫이다. 필요하면 뭐 정부와 먼저 상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참 그 김종인 위원장의 그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이야기하고 했다가 우리 이재명 후보가 환영하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당선된다고 당선되면 하겠다는데 그건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예. 정말 지금 불이 났는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거야말로 정말 그 표 주면 돈 주겠다 이런 매표인 거 아닌가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그때 획기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해서 국민에게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게 했는데 그 후에 그 공약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본인이 팽당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당시 당, 또 박근혜 후보, 김정인 위원장한테 국민들이 기만당한 꼴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준 스탠스가 국가부채 늘리면 안 된다. 뭐 재정지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쭉 외쳐왔는데 후보가 50조, 100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런 내부 사정을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를 이게 뭐 정부 권한이니까 정부랑 먼저 추경을 제안해서 여당이 먼저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예산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여야가 국민 민생에 꼭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한다면 결단해서 이 정부를 결단하고 그것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 100조 원 관련해서 약간 좀 태도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뭐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추경을 정부가 짜야 되는 거니까 뭐 정부를 먼저 설득해라. 뭐 그다음에 뭐 협상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그러니까 보십니까?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이야기하고 윤석열 후보도 50조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정부가 추경안을 짜는 그 권한을 갖고는 있습니다. 편성 권한을. 그런데 여야 합의가 우선이죠. 정부가 아무리 짜와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되질 않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거 관련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예산안 통과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추경을 편성하라니 정부로서는 난감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정 협의가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코로나 피해에 대한 보상. 이게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는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그 국가 부채율이 건전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 부채율은 가장 적게 늘어났고 대신 가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에 지금과 같은 그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예산은 편성치 않았거든요. 전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부가 이제 다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큰 규모 예산 얘기가 나오면 또 선거 앞두고 뭐 여나 야나 다 뭐 등풀기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거와 별개로 국민의 민생이 정말 위중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추경 예산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데 예.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낮습니다. 미국은 127, 일본은 256%, 영국은 103% 이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48.68%로 해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계부채율은 대개 7, 80% 정도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100%가 넘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겪는 한 1년 동안 국가부채율 다른 나라는 18%에서 한 20% 정도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6.5% 정도 올랐고요. 가계부채는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곳간을 건전하게 유지하자라고 하는 건 좋지만 예. 그렇게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의 민생 위기 때 이 곳간을 잘 풀기 위해서 건전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위기에 때도 계속 곳간이 건전하다고만 자랑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야당도 집권하겠다, 집권하면 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달 게 아니고 예.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또 다른 현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론 관련입니다. 네. 자, 선대위에서도 뭐 당정협의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자, 청와대 정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또 반대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네. 네, 네. 하여튼 이재명 후보의 취지는 예.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서 예. 매물 잠기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예.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아이디어를 냈고 당과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재명 후보가 나흘 동안 TK 쪽이요. 그러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 계속 그쪽에서 행보를 이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발언요 또 전두환 경제 성과 공존 이 네, 발언 네. 두고 사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 실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생각? 저도 저 전두환 때 그 전두환 반대 시위를 해서 감옥을 산 사람인데. 예, 예.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전체를 들어보면 예.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진위와 달리 그 예.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잘라서 윤석열 후보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전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 발언 말미에 보면 전두환에 대해서 존경할 수 없다. 중대 범죄자다 예. 이런 말을 또 예, 예. 확실하게 했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역사 의식 뭐 이런 것은 뭐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관련 발언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전체를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당내에서 이거 관련해서 시작하시는 분 가운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뭐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또 뭐 이재명 후보가 자꾸 좀 뭐 바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유연한 겁니까? 바뀌는 겁니까? 바뀌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발언 말미에 예. 전두환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윤석열 후보 발언이 큰 사실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랑 뭐 다를 게 뭐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 정치에 대해서는 예. 그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정치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 정책에 대해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러저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어제 말의 뉘앙스를 보면 예. 전두환의 말은 윤석열 후보의 말은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점수를 준다면 네. 한 7, 80정도, 7, 80점 정도 그렇게 높게 준다는 의도가 깔려 있죠. 그건 전두환 찬양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앞뒤의 얘기를 다 합쳐서 보면 굳이 점수를 준다면 한 10점, 20점 정도 네.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 라디오 방송 통해서 침묵을 깨시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원에 나선 것 같습니다. 등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 이해찬 전 대표는 선대 상임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 후보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쭉 해오셨고요. 예. 또 이해찬 대표는 그 대선 경험만 해도 한 다섯 번 되시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아주 당선을 이끌어 오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선거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위치에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좀 비꼬던데요. 뭐 이낫다입니다. 그저 이해찬 예. 대표가 이렇게 조언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 대선과 함께 그 재보궐 선거 치러집니다. 다섯 개 지역이요. 그런데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에서 무공천하는 방안 이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특히 그 중요한 지역인 종로 같은 곳 이런 곳에도 네네. 후보를 실제로 안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치 아직은 뭐 결론 난 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 재보선이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같은 날 실시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그런 취지로 의논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패배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네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 뭐 다섯 개 지역이 어떤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지 그거는 뭐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등판 네네. 빨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빨리 해야죠. 하여튼 뭐 그 김건희 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이미 관련된 4명이 구속됐잖아요. 네. 본인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또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또 양평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예. 학력 위조, 논문 위조, 허위 경력 뭐 등등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이제 그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이번 선거가 대통령 부인을 뽑는 선거는 아닙니다만 예. 대통령 영부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검증도 받고 또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가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게 예. 해야 된다는 게 또 압도적이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